자, 시작합니다. 디지펜 엑스월드 이어서 가야죠. 왜 여기서 부산이냐면 얘기했던 대로 키워놨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구몬에서 잘랐었나? 저번 영상 이후로 진화시켰고요. 52일에 70일, 그러니까 메탈그레이몬이 될수 있는 레벨이 왔어요. 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켰냐면 메탈그레이몬 된 다음에도 한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넘길 때까지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여드릴 걸 보여드리자면은 지혜를 88까지 찍어서 다음 스킬까지 해방을 해놨어요. 자, 보도록 하죠. 다음 스킬이 뭐냐면은,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뜬 애들, 지금 데미지 238, 평타 맞춰봐, 그냥. 90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두 배로 바뀐다고 합니다. 두 배로 바뀌지, 진짜? 그럼 이게 더해지면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면 90, 이거 하면은 160, 두 배로 하면은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야? 180. 아, 두 배가 들어가긴 하네. 중첩은 안 되되 초록색 안에서 많이 들어간다.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레벨이 빨리 되죠? 한 번만 더 보죠. 경험치 10, 닭다리 12개. 이거 중첩은 안 되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스킬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스킬까지 풀어둔 이유는 기존에 스컬 그레이몬이 지혜 부족으로 스킬을 못 썼기 때문에 그레이몬보다 약했잖아요. 이번에 좀 지혜를 많이 찍어놨어요. 88개 찍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스킬까지만 써도 그레이몬보다 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찍어놨고요. 이제 다음 볼 거는 진화죠. 아, 드디어 진화를 합니다. 스피드 찍어주고요. 자, 메탈 그레이몬으로 진화를 할 거예요. 색깔이 궁금하네요. 주황색? 아, 눈 빨개서 순간 날개 보고 설렜잖아. 근데 멋있게 생겼어요? 불만 없습니다. 나 근데 체력이 없다, 야.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체력이 없는데? 집에 갔다 오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나오면은 체력이 풀로 차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가서 한번 전투를 해볼까요? 자, 갑니다. 메탈 그레이몬, 이번 메탈 그레이몬은 지금까지 봐도 완전체 중에 가장 퀄이 좋네요. 아무래도 디지몬을 대표하는 디지몬이기도 하죠. 메탈 그레이몬이. 그렇습니다. 야, 요즘은 뭐 아군몬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워그레이몬? 옛날에 대표하면 역시 메탈 그레이몬. 파랑색 메탈 그레이몬이었는데, 파랑색은 아니고요. 97짜리 스틱몬 상대로. 125부터 스킬이 풀리네. 잠깐만, 데미지 어떻게 들어가요? 잠깐만요. 아, 왜 자꾸 크리만 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평 데미지가 57이에요. 그레이몬이 9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착각이었나? 데미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뭐 완전체가 됐다고 해서 더 약해지는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건데, 더 약해지는 것 같다. 당장의 문제고, 일단 기력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게 중요하죠. 회피의 횟수가 게임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어휴, 또 먹을 수 있니? 먹고요. 사과 있다. 저 먹겠습니다. 사과 먹을 거예요.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어. 일어나면 죽어 있을 수도 있어. 좋아. 데미지가 확 늘었어요. 뭐야? 고기 너뭐 좋아하니? 아, 고기 좋아해? 다행이다. 저렴한 거 먹네. 착한 애야. 메탈 그레이몬. 야, 이게 얼마나 진짜 환상입니까? 환상적인 조합입니까? 남자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그리고 공룡. 두 개를 합친 메탈 그레이몬. 심지어 날아다녀요. 드래곤처럼. 감동 그 자체지. 클릭하는 광고가 두 배가 됐습니다. 아, 저번 시간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광고가 두 배가 됐어요. 광고를 두 배로 봐야 돼요. 끝났죠? 이렇게 꺼지면은 또 30초가 들어가는. 레몬 하나 먹자.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넘겨서 보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자를 수가 없어. 죄송. 레브네요. 자, 이제 찍어서 올라갈 건데 스피드 찍겠습니다. 기존에 100레벨짜리 메가로그로브에 비교하면은 스탯이 엄청 좋아요. 일단 지혜가 없었죠. 걔는 실력도 한 이 정도였고, 민첩이랑 힘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지혜 스탯을 그대로 바꾸면 되고, 레벨 30 가장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스탯이 비슷해요. 장래성이 보여. 내가 얘를 궁극체까지 올려야 될지 아니 완전체에서 끊어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 게 너무 길거든요. 시간 가는 게. 태초마을 가서 시간 광고를 보면은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번 보면은 세 번에서 네번 이해 안 돼요. 못 버텨. 얘 잡겠습니다. 그럼 잘 주니까. 그치. 좋아. 좋아. 그나마 나아. 그나마 버틸만해. 기술 이펙트가 다 비슷비슷해? 자, 900. 900을 먹어도 이거밖에 안 차요, 이제는. 이게 77이에요. 이게 77의 끔찍한 벽입니다. 안 차요, 안 차. 달팽이라 그런지 뒤도 보나 보다. 원래 정면에서만 되는데 눈알도 하나가 위로 가 있고. 징그럽네. 빨리 업하자. 다음 레벨은 120까지 올려야 돼요. 120입니다. 120. 120. 한 번도 올려볼 적 없는 경지에. 저 정도에 도달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다음 맵으로 넘어가자. 다음에 경험치 빵빵하니까. 2레벨로도. 30레벨 분을 더 하면은 5레벨 20이었죠. 120인데 민첩이랑 체력 힘 적당하게 찍어야겠죠. 궁극체 진화하면 더 약해질까봐 나는 그게 무서워. 강해져야 멋있는데. 아 살짝 빈정상 할뻔 요즘 나온 디지몬 게임들은 전부 다 진화하면은 일시적으로 약해지더라고요. 레벨 초기화 되면서 소울체이서도 그렇고 링크즈도 그렇고. 모든 디지몬 되게 그러더라고요. 진화하자마자 강해져야지 맛이 딱 나는데. 야 이게 기사해졌구나. 얘 똥도 안 싸? 똥쌀 에너지까지 다 지금 몸에 집어넣고 있는 거지. 파워. 파워 찍어. 지혜 찍기는 너무 멀어. 125는. 그죠? 디펜스 찍어서 쓸모도 없고, 저 네이클럽 해도 의미도 없고. 근데 이 25인데 너무 많이 찍어버렸다. 60에 찍었으면. 나중 가서 올려서 네이클로버 마켓에 있으면 걔한테 써주자. 스컬그램은 진짜 안 좋은 거네. 지혜가 30이 더 들어가니까. 같은 스킬인데, 심지어. 돌아가면 안 돼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풀려요. 야, 120이라고? 미쳤다리. 아, 배고팠다. 자고 일어나면 풀려 있을 거야. 이놈의 게임 뭘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일단은 더 합시다. 아, 이거 솔직히 찝찝하잖아요? 애매한 데서 끊어버리면은 님들도 찝찝하죠? 보는 분들도. 이 고기는, 밥 먹어야지. 왜 이렇게. 그쵸? 이거 좀 가야 될것 같죠? 더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죠? 이렇게 애매하게 완전체 몇번 보고 끊으면 안 되지. 디지몬 게임인데. 왜 이렇게 세냐 얘? 아 메타그램은 데미지 박히는 격이 다른데? 오 경험치 많이 주죠? 빵빵하게 나와요.
레벨이 낮은 만큼 올리기가 쉽네. 예, 기존의 그라우먼이랑 달라. 광고도 안 나왔었는데 걔는 데미지 바뀌는 게 데블몬을 잡는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잘 줘. 얘도 잡습니다. 모든 걸 압도하는 이 데미지. 예, 이거 좀 보스도 잘 때리겠어? 벌써 이 정도 알면은 말다 했지. 여태까지 데블몬에서 135뜬 다음에 보스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삭제 기대합니다. 체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우, 야하. 좋아. 와우. 한 맥이고 똥을 안 싸는데 그냥 아예? 아예 안 싸는데? 저거 고기는 버려. 파워. 200은 찍어줘야 메탈 그레이몬이지. 오, 야, 미쳤어. 오도독. 이게 궁극체가 된 다음에는 스탯이 완전히 다른 유년기에도 옮겨간다 그래서 100%로. 네, 그래서 좋게 보는 거군요. 만약 스탯이 100% 올라가면은 레벨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금방 궁극체를 봐요. 지금 얘는 되게 어렵게 보고 있는데 다른 애들 금방 보면은 머리 맞냐? 안 맞지? 어, 역시. 금방 궁극체를 보면은 궁극체 전부 볼수 있거든요. 이거 알좀 다섯 개 전부 다 순식간에. 얘만 일단 하나 달성하면 돼요. 얘가 문제, 얘가. 스탯을 전부 다 궁극체에서 막 옮겨가면은 전부 보기 때문에 니가 문제, 니가. 점점 세지고 심지어 이 컨텐츠, 이 게임의 컨텐츠를 전부 다볼수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다음 맵으로 가자. 놓칠 수 없지? 상자 먹고 조절해 준 다음에 광고 보면 되죠? 큰일났다. 아씨, 닫아봐. 잠깐만. 상자 좀 깨고. 상자 좀 깨고. 상자 좀 깨야 돼. 상자 좀 깨야 돼. 상자 깨야 돼. 닫아봐. 그냥 해. 모르겠다 나도. 오, 이름 또 애매해지지. 잠깐만. 근데 광고가 없어요. 신기한 게. 시간 광고는. 아, 시간 광고도 없네. 레벨 높아서 빠졌나 보다, 나. 광고를 너무 많이 봐서 빠졌던가? 나야 좋지. 광고 없으면은. 다음에 가볼까? 이제 순수하게 레벨업으로 올리게 될것 같은데. 뭐, 크게 나쁜 거 없으니까 지금 먹이도 충분하고. 아, 이동합니다. 야, 미묘 업데이트하고 처음으로 넘어오는 거지, 이쪽은? 어, 이제 55일. 경험치데이. 아, 적절해요. 그쵸? 5일마다 있는 5일장. 60일 돼도 이제 광고 안 나온다는 거고. 빠르게 매겨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전투를 할수 있게끔. 스피드 찍어주고. 아, 스피드 찍어. 다행이야. 아, 스피드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어, 데미지 많이 바뀌죠? 크리가 안 박힐 뿐. 금방 잡아. 어, 강해. 진짜 강해. 4200. 야, 이거는 필요가 없어. 경험치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유니콘이야. 아, 살짝 좀. 좋아요. 뭔가 레벨업이 두번된것 같은데 착각이죠? 설마 그럴 리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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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르게 잡고 폭업을 하자. 아, 메탈 그레이몬 잡을 수 있을 만큼 폭업을 해서 비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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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야 다음 맵? 좋아. 배는 고파? 빨리 먹이고. 아, 광고 있어, 광고 있어, 광고 있어. 광고는 일단은, 아, 카테리몬 안줄것 같단 말이에요, 얘는 경험치가. 생긴 게. 일단은 약해요. 체력이 약간 막긴 한데, 세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녹아. 방어력이 높다 보니까 평타랑 크리티컬이랑 데미지 차이가 심하네요. 4,500. 괜찮게 나오네요. 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구리진 않네요. 다 잡고 나서 광고 보겠습니다. 진짜 찍겠어 레벨. 저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시간 광고 나올 테고. 그러면 진짜 궁극체 보겠네요. 궁극체 보면은 진짜 거리고 있는데 한 5화까지는 아닌가? 한 7화 정도? 8화? 아, 그 정도면 바로 다 모든 컨텐츠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 강한 녀석들 잡다 보면은 다음에 이동하는 것도 바로 될 테고. 어딨냐? 카트리몬 없으면 광고 봐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 야, 분위기가. 오, 이거는 약간 끌리는데? 공포 게임이네요? 큰거 하나 보여주고 광고 끝내. 그럴 리가 있나? 저 게임 이름이 안 떠서 뭔지 모르겠네요. 자, 빨리 나 1분을 돌려줘. 1분어치의 그걸 돌려줘. 경험치 들어오는 폭을 보니까 금방 업하거든요? 100인지, 120인지 금방 업할 것 같으니까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90.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가자. 좋아, 아직 남았어. 아직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어. 좋아, 아직 더 잡을 수 있어. 1초라도 아껴. 그냥 막들 넣어. 몰라. 그치. 4,500. 아, 반. 어디서. 쏘자. 시간 없다. 일단 쏘고. 이거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쏴. 그치. 아, 이러면 충분히 제목했다고 본다. 아, 제목했어. 졸리기 전에 빨리 모든 걸다 깨버려. 제발. 아, 뭐 경험치 대이 꿀을 빨았고요. 다음 맵 넘어가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45면 돼? 아, 무슨 맵인지 기억난다. 그냥 넘어가는 거쳐가는 맵이지. 돌아가는 맵. 돌아가서 한턴 보내고. 스탯이 40스탯. 여기 40스탯 찍으면은 다음 스킬 쓸수 있는데 스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일단은 디펜스 하나 찍고, 지능 하나 찍고, 디펜스 하나 찍고, 지능 하나 찍고. 뭐냐? 파워? 좋아. 시간 광고 좀 줘. 시간 아까워 제발. 마지막 맵은 나못 가는 거야? 아, 25,000이야. 절대 안 되지. 25,000 대체 어디서 깨어나온 수치야? 너무 심했잖아. 자, 많이 세졌기 때문에. 야, 500? 500?
많이 준다. 많이 주네요. 거의 뭐 4방 정도면 잡기 때문에. 4방, 5방이랑 차이 크긴 한데, 뭐그 정도라고 치고. 그렇다면은. 야, 진짜 잘 누른다. 여기만 계속 돌아도 폭업하겠어? 굉장해? 초반부 코로몬 때 그렇게 안 올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폭업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레벨 7박 차이 안 나는데? 동네 힘들게 한 마리 때려잡아도 20% 오르고 그랬는데, 그냥 뭐 50%씩 줘버리니까 여기서. 이런 재미가 있었지. 옛날에도 레벨에 무관하게 그냥 성장폭이 점점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쭉쭉 휘어나가는. 또니? 또 잠깐만, 또 또는 건 알겠는데 잡고. 야, 벌써 100 넘겠는데 이러면? 어우, 야, 데미지 미쳤죠? 아, 잡아야겠다. 좋아. 야. 배고파? 아, 너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 스컬 그레이문이었으면 굶겼을지도 몰라. 너는 먹을 자격이 있어. 그 똥도 근데 너무 안 싸는 거 아니야? 지나가고 한 번도 안싼거 같은데? 제트기를 볼 자격이 있어. 한국, 일본. 항공모함은 언제 나온 거예요? 난 저걸 몰라서 여쪽 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 항공모함이라는 게 언제 나온 건가요? 6.25 때도 있었나? 겸친 준아, 레벨업은 안 주겠다. 아, 레벨업 하고 찍자. 다음 맵 어디 갈수 있어? 5천 안 돼. 아, 레벨업. 저기는 몇인데 그럼? 8천이야? 안 돼. 결국 메탈 그레이몬, 블랙워 그레이몬 그쪽에서 놀아야 된다. 여기 빼고 돌아가면 되고. 하, 일단은 스탯 하나. 파워 그냥 다 찍자. 아, 속도 충분히 바르니까 263. 아직 전보다 레벨이 낮은데도. 스피드 그때 100 넘었었나? 스탯 차이가 엄청난 거는 뭐 똑같으니까. 올라가서 이번 목표는 카테리몬 약간 무시해주고요. 그렇게 효율 좋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아, 버섯 보고 강고인 줄 알고 설렜어. 아, 이런 굴욕이 강고에 조교됐어. 다 때려부시고. 여기서 똥 있었나, 걔네? 스카몬? 카테리몬 정말 세 보인다. 스카몬 같은 거 보니까 얘 진짜 세 보인다. 덩어리가 돼서 그런가? 별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굉장히 힘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 100레벨 정도 되면은 바퀴 다 바뀌니까. 메탈 그레이몬 레벨 16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직 레벨이 많이 낮은데, 뭐 열심히 찍다 보면 언제 업할 테니까. 됐어. 안 먹어 저런 것. 잠깐만. 일단은 90자리 잡아. 잡아서 레업을 하고. 90자리가 있네? 600?
세대 크리티컬이면은 2대. 아, 실망이야. 아니야, 이거 잡으면 돼. 깨. 그치. 밥맥이고. 워그레이몬이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하자. 100레벨이다. 파워. 스피드 좀 주라. 22초야, 이거. 이 광고는 22초 시작이네. 아, 나 이런 광고는 오히려 나은 거 같네. 이 게임에 어떤 게임인지 좀잘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게임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이 광고 괜찮네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성의 없이 만들긴 했다. 아니, 뭐 그런 것.